마녀들에 대해 잘 아신다고요? 잘은 아니고 조금요. 마녀들을 실제로 봤거든요. 실제로요?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? 동화 속 마녀처럼 늙고 흉측했나요? 전혀요. 그들은 매우 아름답고 이상했어요. 마녀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길 바랬어요.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숨는 척만 하고 눈에 띄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하나의 놀이였던 거죠. 그리고 손에 작은 표식이 있었는데 되게 독특한 문양이었어요. 진짜 이상한 마녀들이네요. 그리고요? 마녀들은 식사 시간도 조금 특별했어요. 온통 보라색 음식들로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도 달콤한 것들만 골라 먹었어요. 저녁 식사가 끝나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. 뭔데요? 바로 다 같이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. 노래라기보단 그냥 소리를 내는 거에 가까웠지만 뭐든 평범하진 않았으니까요. 마녀들은 거울 보는 것도 좋아해서 밤새 거울을 보다 그대로 잠들었어요. 일상 말고 좀 더 특별한 건 없었나요? 특별한 거... 아, 마녀들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. 머릿속이요? 그게 가능한가요? 그럼요. 머릿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